인정하세요. 고양이 코 빨개졌네요. 땅이 눈 오는 날 건강검진 가요. 귀여우시네요. 그래도 음악할 때가 될까요? 지금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조금 잘 안 보이는 여기가 지금 다 똥이거든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양이 많다기보다는 지금 근데 좀 딱딱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다 똥이거든요. 근데 다시 오면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근데 엄청 착하네요, 정말. 막 피부 어떻게 하나도 안 싫어. 진짜. 아픈 거 발을 여기 찌를 때도 하나도 안 싫어.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관절염이 조금 있는 게 아 그래요? 다리 쪽도 뒤에 이거는 여기를 찍으려고 한 건 아니고 복부 쪽에 나왔는데 이거 다리 관절염이 생각보다 심해요. 뒷다리 관절. 그래요? 네. 어떡하지? 꽤 심한 편이에요. 예를 들면 중등도, 경등도, 고등도가 있으면 고등도에 관절염이 있어요. 사실 체중 조절하면서 그냥 사는 건데. 걸어 다닐 때가 아픈가요? 시간이 지나면 아파질 수도 있어요. 뼈들도 지금 이게 다 우짤한 거예요. 관절염 때문에 이렇게 울퉁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원래 이렇게 관절이 없는 부위인데 매끈해야 되거든요. 이쪽 관절 부위니까 이렇게 막 지금 보시죠. 울퉁불퉁. 보통 고양이들은 관절염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되게 잘 걸어서 지금보다 더 나이 들면 절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관절염이 양측 무릎 고관절 있고 무릎은 심하다. 그 종양만 아니면 사실 관절염은 건드릴 만한 게 별로 없고 종양 보통 한 다리만 그런다거나 약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까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때도 있네요.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무릎 관절 사이에 이렇게 하얀색이고 보이시죠? 네. 원래는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만 있어요. 요거 없어졌는데 얘네들이 다 지금 계속 피해야 되는 거죠. 관절염 그래서 막 뭐 뼈 쪽으로 튀어나오고 뭐 이런 것들인데 증상 없으면 어차피 건드리진 않아서 우선 좀 지켜보시죠. 또 좋고 그리고 말을 할 때가 돼가지고 엄마한테 네. 앉아서 네 잠시만요. 여기 몸무게 이런 거 다 하고 나갈게요. 네. 치석이 조금 많이 아 그래서 왜 눈물 나가지고 왜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관절염 다 있어요. 저희 나이 들면서 있어요. 괜찮아요. 아니 뭐 그렇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치석이 조금 많아서 아마 스케일링 한번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저거 해드릴게요. 일단 마취? 네, 그래서 이거 건강검진 하고 나서 관절염은 증상 없으면 괜찮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요. 혈압도 정상이고 지금 신체 검사상에서는 특이사항 없어요. 제가 이거 저기 있어가지고 굽혔다 폈다 해봤는데 지금 막 캐터 이런 것도 잘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는데 아 놀 때도 너무 잘 노는데 네 그건 괜찮아요. 저희가 정면과 전화 드릴게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그런 거 있을까요? 오줌 뽑았고 피 뽑았고 검사 엑스레이 좀 받아냈고 네 특이사항 있으면은 혹시나 저희가 추가 검사 필요하면 그 검사 들어가기 전에 전화 드릴 거예요. 네. 전화 드릴 때 말씀 드릴게요. 네. 여기 배에 조그맣게 빨갛게 얘기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쪽에서 나왔어. 한 일주일 정도 뒤에 그 예약 잡고 가시면 보통 한 3, 4일 정도는 나오거든요. 네. 한 일주일 정도 되실 때 예약 한번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검진 결과 상.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가자. 까까 먹었어? 잘 안 보이지만 까까 먹는 중. 제가 아까 너무 깜짝이야. 뿌려줬거든요 안에. 검진 끝나고. 초음파를 봐서 심장 근육이나 이런 쪽에 문제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엑스레이상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커져 있지는 않아요. 심비대가 엄청 명확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밖에 앉아 계세요. 네, 안녕. 응. 네, 잠시만 계세요. 네. 초음파만 먼저 일단 설명드릴게요. 근데 심장초음파에서는 심장병이 있는 걸로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엄청 심하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부터 이제 관리를 약간씩 해보는, 중간중간에 재검을 해보는 거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병 중에 가장 흔한 거는 비대성 심근병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심장에 있는 근육이 두꺼워지는, 그래서 이거 사진을 보면서 그냥 단순 HCM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가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좌심실과 좌심방이 이게 팽창이 제대로 안 되고 수축도 제대로 안 되면서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물을 예를 들면 100만큼씩 쏴야 이게 전신의 혈류가 이렇게 돌 텐데 얘가 한 30씩밖에 못 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고속도로 정체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정체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1번은 누가 덤프트럭 같은 걸 밀어버리고 빨리 나가, 강심제. 심장의 수축력을 늘려줄 수 있는 약물을 쓰는 거고요. 뭐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이제 뭐 노령성으로 생기는 부분들이라서 특별히 뭐 이거는 증상이 없으면 사실 굳이 뭔가를 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은. 저희가 최대한 조심 밀어서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혹시나 집에 가서 약간 그 네. 자극 때문에 좀 빨개지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오늘은 낭이가 항상 먹는 물까까 만드는 걸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마 밑에서 낭이가 계속 울고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빨리 준비해 볼게요. 먼저 깨끗한 낭이의 접시를 준비합니다. 낭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무게를 재줍니다. 요건데 30g인데 반씩 먹기 때문에 15g을 달아줍니다. 대충 맞춰주고, 낭이 유선균.
땅이 유산균은 사실 여러 개 먹여보진 않았는데 이게 그나마 가장 잘 먹고 효과도 나쁘지 않아서 이걸로 주고 있습니다. 두 스푼 그리고 오메가3 두 펌프. 그리고 이거는 고양이 영양제인데요. 이걸 하나를 다 주니까 양이 응아가 너무 힘들게 나와서 반 정도씩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걸 먼저 잘 섞어줘요. 여기에 물을 120ml 넣어줍니다. 짠! 한강이 됐죠?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이건 겨울 한정인데 겨울에는 정수기에 나오는 물도 너무 차가워서 전자레인지에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돌려서 찬기를 빼줍니다. 이러면 낭이 간식 완성! 이렇게 항상 낭이 저녁은 물 깎아 이렇게 먹고 있고 그거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촬영해서 낭이 물 깎아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달에 31일이면 31일 먹기 때문에 한 두 번 정도는 이렇게 찍는 거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낭이가 평화로운 낭이의 앨롱앨롱 영상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밥 먹어야겠어요. 배고프네요. 냥이, 난 좋죠? 안녕. 안녕. 여기 봐주세요. 안 봐주네. 안녕.